모르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모르의 육묘장입니다. 뭐 육묘장 규모가 아주 커졌죠. 지난번에는 약 한 2평 정도 됐는데요. 지금 평수를 아주 늘렸습니다. 뭐 얼핏 봐도 한 7m, 이게 7m 정도 되고 이쪽으로 5m, 57이 35평방미터 정도 지금 많이 늘렸고요.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와, 바로 눈에 띄는 게 여기 앞에 시트롱이 지금 누러 있었어요. 비료기가 부족하네요. 그리고 여기 파파야, 저기도 파파야, 여기는 뭘 잔뜩 심어놨는데요, 전부 다 죽었어요. 안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다 잡초죠. 네, 여기 잡초고요. 얘도 잡초고 이걸 심지는 않았겠죠. 아, 다 죽었어. 모르 자, 또 모래로. 저 방스크에서 또 모래로. 우리 모르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자, 알로에 베라? 나 알로베라. 아나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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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인애플. 아, 이게 파인애플이구나. 아, 어쩐지 조금 알로에 베라는 아닌 것 같더라. 오케이, 파인애플도 심어 놨고요. 와, 이거는 석류 아니야? 사세과사? 그레나트. 그레나트. 예, 석류입니다. 석류. 아, 지금 빨갛게 꽃이 피려고 하네요. 와, 아이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꽃이 현재, 오, 진짜 꽃 맞네. 에, 석류 꽃입니다. 야들아, 조용해라. 얘기하는데. 지금 모루 밭에 닭이 두 마리 있는데요. 잠깐 볼까요? 당나귀. 우리 시청자 구독자분들이 사주신 당나귀, 그리고 또 구독자분들이 사주신 염소도 옆에서 지금 놀고 있고요. 아, 아침부터 평화롭습니다. 닭은 저기 안에 지금 들어있거든요. 제가 지금 아침이니까 빨리 꺼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신호를 보내는데 모르고 아직도 안 꺼내주고 있네. 요거는 유칼립투스. 야, 세네갈 사라사하라 사막 땅에 가장 잘 자라는 유칼립투스입니다. 요거는 모르가 특별히 이게 우리 집에 심으려고 현재 이렇게 포트에 잘 가꾸어 놓았습니다. 잘 가꾸어 놓은 게 아닌데 지금 거의 골병이 들었어요. 잎을 보면 이게 너무 뜨거우니까 잎이 다 탔습니다. 여기도 보면 잎이 탔고요. 와, 빨리 옮겨 심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요거는 뽐까넬입니다. 야, 이거는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건데요. 야, 여기 잎을 보니까 뽐까넬이네요. 지금 우리 집에도 몇 그루 심어 놨는데, 지금 관리가 안 돼서 아주 잘 안 크고 있는데요. 이거 지금 뽐까넬이고요. 아주 맛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 중에 한 개가 바로 뽐까넬입니다. 어, 이게 뭐야? 여러분, 이건 대나무입니다. 아, 우리 뱀부원 선생님, 대나무 홍 선생님 보고 계신가요? 지금 모르가 살려놨네요. 저는 대나무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지금 아주 잘 살았습니다. 아주 싱싱하고요. 잎을 보니까 지금 비료기가 부족해서 약간 노랗게 뜬 기는 있는데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고 얘는 생육이 조금 부실한데 얘도 그런대로 죽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두 그루가 살았습니다. 총 우리가 세 그루를 샀었는데요. 한 그루는 죽었고 이렇게 두 그루가 살았어요. 아, 요거는 나중에 한번 옮겨 심고 특별히 한번 관리해서 끝까지 한번 살려 보겠습니다. 이 정도 살았으면 조금만 더 크면 또 얘를 가지고 잘라서 번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와, 이 모르가 잘 키워놨네. 아, 이거 뭐야? 이거는 파파야인데요? 야, 이거 우리 집 거보다 훨씬 컸는데? 지금 상당히 큽니다. 이 모르 가슴까지 왔는데요? 모르! 북구와의 모르 메종 파파야 트레그랑 마메종 뿌띠뿌띠 맸더나? 아,
사. 어. 미어크 암바. 아, 누트리앙. 네. 누트리앙 보고 누트리앙. 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 우작기나 뭐 커서 다행입니다. 꼰뱅도 모아? 사. 어. 앞으로 까트모아. 까트모아. 생크모아. 야, 이게 5개월 된 게 이 정도고. 야, 우리 집에 거는 2년 됐는데도 이거보다 더 작은데. 이거 왜 옆에 거 보세요. 이야, 이건 더 크네. 와, 더 크고요. 엄청나게 큰데? 와, 저기 줄기 굵은 거 봐. 와, 모르지. 자기 집 거는 물 엄청나게 열심히 주고 관리를 잘했네. 좋아요. Il faut semence parce que semence là c'est pas bon. Ah, ok, il faut enlever les seigneurs, à cette semence, normal. Normal, oui. Ah, 이게 지금, 이 정도 크면, 모르 말로는, 화가 분화돼서 달려야 된다는데요. 지금 생장만 계속하고, 달리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꽃눈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모르가 종자 문제가 있다. 역시 종자는 사서 써야 된다. 이거는 그냥 자가 채종한 거거든요. 먹고 난 파파야 안에 있는 종자를 심었더니 지금 키만 크고요. 달리지는 않아요. 오, 이거 아직도 살아있네요. 이야, 이거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산쑥입니다. 산쑥. 제가 심었는 건데요. 와, 이게 아직도 살아있었어. 끈질기네. 이거 모르가 관리도 안 했을 텐데. 이거는 뭐, 이야, 대단합니다. 이 정도면 뭐, 와, 그래도 여기 와서 이렇게 푸른 걸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산속이 지금 살아서 뻗어 나가고 있고요. 이거는 하늘마. 하늘마가, 아, 그 햇볕에 다 거의 다 타 죽고 얘만 살았네요. 아, 그래도 이 살아있는 게 대단하다. 하늘마가 살아서 지금 생명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줄기가 거의 엉망인데도 살았어요. 대단한데 이 정도면은 거의 죽을 건데 줄기가 거의 죽었는데요. 아, 이래도 살아있단 말인가. 줄기가 거의 뭐 시커매졌어요. 녹색을 띠지 않고. 그런데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하늘마가 달렸어요. 와, 조그만하게 귀엽다. 뽕과내리 키가 컸는데요. 와, 이제 화가 분화돼서 꽃이 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그리고 제가 가기 전에 여기에 상처를 내서 비닐 흙을 넣고 비닐로 감쌌는데요. 이게 과연 살아 있을까요? 지금 6개월이 지났어요. 너무 오래 지났는데 한번 공개를 한번 해볼까요?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뿌리가, 야, 근데 흙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지난번보다. 비닐 속에 있는데 줄어들 이유는 없는데. 뿌리 났으면 대박이다. 이게 너무 뜨거워가지고. 아, 전혀 안 났네. 와, 이러면 놔줘야 되는데 전혀 안 났어. 여기가 원래 도톰하게 캘러스가 이렇게 부품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나왔네요. 와, 이거 완전 실패인데. 실패야 완전히. 이쪽을 끊어도 여기 나무는 잘 살아있어요. 위로 가는 나무는. 아이고, 한번 다시 해보자. 성공할 때까지 다시 한번 해보자, 나중에. 어?
이나무는 자베인데요, 자베. 야생 대추라고 하죠. 제가 은보롭이란에 있을 때 많이 따먹었던 건데요. 모르가 이걸 어떻게 구해서 여기다가 한 그루를 심어 놨네요. 이것도 사막 지역에 잘 자라요. 지금 사막 지역은 여기 잎이 이거보다 더 작거든요. 워낙 햇볕이 강하고 바람이 세게 불다 보니까 잎이 아주 작은데, 여기는 모루가 물을 자주 주고 하니까 잎이 아주 커졌어요. 와, 자베인데 아주 잎이 큰 자베네요. 보시면 여기 가시가 있죠. 예. 가시 잘못 말리면, 만지면 확 찔리기 때문에 제가 핀셋으로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요게 가시인데요. 예. 여기 가시가 난 곳마다, 가시가 난 곳마다 요렇게 잎이 하나씩 달렸고요. 여기도 보면 가시인데 잎이 하나 요렇게 달려 있죠. 예, 여기 항상 보면 가시가 나면 여기 잎이 달려 있고, 요런 스타일로 크는데요. 이 잡에 달리면 맛있겠는데? 맛있는 줄 알고 벌써 이 벌레가 이거 가해를 했네요. 이 벌레가 많이 가해했네. 여기도 보면 벌레가 가해한 흔적이 보이고요. 요거는 우리 구독자님께서 주신 은행인데요. 제가 시범 삼아 우리 구독자님께서 은행을 한번 심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은행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은행을 주셨고요. 이게 성공하면 대박이겠죠. 은행을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사전에 발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틀 동안 물에 담궈 두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프라이밍 처리한다고 하는데요. 심기 전에 이제 전처리하는 과정이죠. 이렇게 하면 여기에 수분이 충분히 흡수되고요. 잠자고 있던 이 발화 본능을 깨워서 얘들에게 신호를 주는 거죠. 사실 프라이밍 처리는 보통 여기다가 야. 방금은 우리 당나귀 어슬렁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보통 프라이밍 처리는 여기다가 약품을 처리하는데요. 그 약품이 이온화되면서 얘들을, 자고 있는 얘들을 막 때리는 거죠. 잠에서 깨어나라, 잠에서 깨어나라 하면서 때려가지고 얘들이 정신 번쩍 들어가지고 싹을 틔우도록 유도하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약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물로만 2일 동안 담궈 놨습니다. 뭐 그래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요? 여기다가 방금 다 파종을 하고 흙을 덮었습니다. 8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8개 중에 몇 개가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요것도 올라오면 대박이겠는데요. 예, 우리 은행이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이쪽 사막에서 어떤 나무 수종이 잘 견딜 수 있느냐 한번 테스트하는 중이고요. 자, 여기에 또 다른 씨앗이 있죠. 우선 이것도 우리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이틀 동안 물에다가 푹 담궈 놔서 물을 흡수하게 만들었고요. 이것도 한번 파종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나무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한번 맞춰주세요. 이게 무슨 나무에, 이게 무슨 나무의 종자일까요? 야, 이거 맞추는 사람 진짜 식물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게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거든요. 과연 이게 무슨 나무의 종자일까요? 우리가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힌트. 그리고 아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맞춰서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이것도 한번 파종을 해볼게요. 와, 잡초가 왜 이리 잘 자라? 잡초는 다 뽑아내겠습니다.
잡초 잘 자라는 통만 골라서 한번 심어 볼게요. 잡초가 잘 자란다는 거는 식물이 잘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유독 잡초가 잘 자라는 것만 골라서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딱 여섯 개만 심어 보자. 이거는 이것도 잘 자라. 요거는 한 플랏에 다섯 알씩 넣을게요. 예. 발화가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섯 알씩 넣겠습니다. 다섯 개 넘게 들어간 데도 있네. 나머지는 그냥 줄뿌림 해서 벌크로 그냥 심을게요. 너무 많다. 여기 딱 갈라서요. 이쪽에 8개가 은행나무를 심었고, 이쪽에 6개가 우리 또 정체모를 나무를 하나 심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원예용 상토, 이게 상업용입니다. 이 샀는 건데요. 이제 여기다가 한번 파종을 해볼게요. 여기 비료도 있네? 안 그래? 오케이. 좀 흩어놓자.
어머니 혹시 새들이 와서 쪼아 먹을까봐 덮어주고요. 역시 모루 아주 정성스럽게 덮어준다. 이제 오케이. 햇빛에 너무 타지 말라고 덮어 놓겠습니다. 오케이. 이 나무가 뽐까넬인데요. 아, 이게 모루 마당에 있는 나무입니다. 지금 아주 컸죠? 근데 자세히 보면 지금 잎이 아주 작아요. 역시 식물들이 아는 거죠. 지금이 굉장히 심한 건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거의 바짝 말랐어요. 땅이 바짝 말랐죠? 아주 심한 건기인데요. 이 건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잎 사이즈가 작아야 되겠죠? 그리고 작을 뿐만 아니라 잎 모양도 이렇게 지금 오므렸습니다. 가급적이면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조금 더 접촉하는 면적을 적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므리고 있고요. 야, 이런 거 보면 참 식물도 살아가는 지혜가 아주 놀랍습니다. 또 옆에 볼까요? 여기는 우리가 라민트리라고 맨날 붙인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게 사실 잎이 굉장히 크거든요. 우기 때 보면 잎 면적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막 제 손바닥보다도 더 큰데요. 지금 아주 심한 건기가 되니까 뭐 잎 면적을 거의 한 5분의 1 사이즈로 줄였어요. 원래 사이즈의 한 20% 밖에 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식물들이 살아갑니다. 보면 이 속이 다 보이잖아요, 지금. 이게 우기 때 아주 잎이 무성할 때 보면 이 속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정말 손을 넣기도 힘들 만큼 여기 꽉 차 있는데요. 지금은 뭐 제 손이 이렇게 마음껏 들어가서 휘저을 수 있고요. 역시 지금이 아주 심한 건기라는 것을 이 나무들이 잎 모양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